무엇을 기후라고 그러는 걸까요? 같은 걸까요? 아니면 다른 걸까요? 기후하고 날씨랑. 네. 기후나 날씨나 뭐. 근데 날씨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오늘 날씨가 좋네. 기후가 좋네. 이러잖아요. 오늘 기후가 너무 좋아요. 오늘 너무 기후가 추워요. 오늘 아침에 오는데 너무 쌀쌀하죠? 그렇죠. 날씨가 쌀쌀하네요. 기후가 쌀쌀하네요. 뭔가 좀 그렇죠. 이상하죠? 날씨가 쌀쌀하네요라는 건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쓰는 말이라서 괜찮은데, 기후가 쌀쌀하네요. 아유, 날씨가 눈이 오네요. 기후가 눈이 오네요. 뭔가 좀안 어울리죠? 우리 날씨는 그냥 시시각각 변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대체로 하고요. 기후는 오랫동안 이제 누적된 거, 뭐 이렇게 최근 100년 동안 1도가 올라갔다, 뭐 이렇게 여름이 더워졌다, 기후변화, 겨울이 좀 따뜻해졌다, 뭐 이게 기후변화, 기후죠, 기후. 기후는 뭐 이렇게 그날그날 좀 가까운 거, 일봉, 주봉 뭐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그 날씨라고 한다면, 월봉, 연봉, 뭐, 10년, 대운, 뭐, 이렇게, 아니면 한생, 뭐, 이런 식으로 좀 깊고 넓은 것을 기후라고 그냥 구분하면 좀더 나을 것 같아요. 기후변화 때문에 이제 우리 여러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전부 다 피부로 느끼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이때만 해도, 시내 나가려면 겨울에 그 칼바람에 눈보라에 그 갤러그 오락 한번 해보겠다고 시내 나가지고 그 추위에 떨면서 뭐 그렇게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추운지 이렇게 우리 강은 근처에 없었는데 냇가가 있는데 냇가가 꽁꽁 얼었어요 정말. 근데 요즘에는 너 꽁꽁 잘안 오니까 정말 차이가 많고 그래요. 눈이 그렇게 자주 왔는데, 요즘엔 눈도 잘안 오고, 보면. 기후 변화가 심각한 건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그런데 기후 변화가 이제 이렇게 0.5도만 더 높아도, 이제 위기가 생긴다. 지금 이제 약 2만 년 동안에 이제 온도가 4도, 지구 온도가 4도 정도 올라갔다라고 그래요. 지구도 이제 숨을 쉬기 때문에, 이렇게 지구가 따뜻해졌다가 추워졌다가 따뜻해졌다가 추워졌다 하는데 지금 따뜻해지고 있는 중이에요. 기온이 2만 년 전부터 기온이 올라가기 시작했어. 그 이전에는 얼음이 더 많아가지고 알래스카하고 시베리아랑 서로 연결이 돼 있었어요. 우리나라하고 일본까지도 연결돼 있었을라? 하여간 뭐 옛날에는 이렇게 빙하기 이런 때는 서해 바다가 없었어요. 서해 바다가. 서해 바다하고 우리랑 중국하고 우리랑 연결이 돼 있었어요. 대륙이 굉장히 컸었다라는 거죠. 근데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 온도가 이제 몇 미터나 이제 막 높아지고 막 그렇게 돼서. 어쨌든. 그런데 2만 년 동안 4도 올라갔는데 최근 100년 동안 1도가 올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최근 100년 동안 올린 거는 우리 사람이 올린 거죠. 이산화탄소 발생을 많이 시켜서.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너무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체온이 몇 도예요? 36.5도 전후가 되죠? 36.2도에서 36.9도 정도 되죠. 그죠? 여러분들 체온이? 보통 체온은 정상 체온이 그 정도 된다고요. 그런데 1도 높아져 봐. 체온 1도 높아져 봐. 기도 못 나와요. 기도는 집에서 끙끙 앓아요. 37.5도만 넘어도 여러분들은 저를 밖에 외부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38도가 넘어가면 병원에서 입원해 있어야 되고요. 지구도 비슷해요. 지금 1도가 올라서 그래서 이제 태풍도, 뭐, 장마도, 뭐, 이런 것들이 변화가 예측하기가 더 어렵게 되고, 국지성 호우 알잖아. 옛날에는 국지성 호우 그렇게까지 아니었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옛날에 소나기 여름에 자주 내렸는데,
요즘엔 소나기도 잘안 내리더라고요. 어쨌든 기후변화가 심한 것은 피부로 느낄 정도인데, 여기서 조금만 더 높아지면 훨씬 더 심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0.5도만 더 높아도 지금 이제 이렇게 진행돼 온게 있어요.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전 세계가 이산화탄소를 그만 뿜자. 이산화탄소를 내뿜지 말자라고 다 정지. 공장도 정지, 뭐 자동차도 정지 딱 한다고 해서 지구가 그럼 지금 현재 온도에서 딱 멈추냐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내놓는 이산화탄소를 100%딱 멈춘다 해도 최소한 0.5도는 더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 현재만 생각할 게 아니라 0.5도가 더 높아진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2025년까지 뭐 이렇게 내연기관차를 다 없앤다. 우리 서울 시내는 2025년부터는 뭐 내연기관차를 아예 허가도 내지 않겠다. 시내로 들어오게 하지도 않겠다라고 정책을 쓴다 해도 사실은 좀 늦은 거예요. 5년이나 후잖아. 기후 위기죠. 근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기후 위기를 잘못 느끼고, 아니, 못 느끼는 게 아니라 위기의식이 별로 없어요. 전 세계에서 기후 위기의식이 제일 강한 지역은 유럽이에요. 유럽에는 벌써 몇년 전부터 파리 협약을 통해서 우리 몇년 이내로 100% 탄소 제로 100%를 만들어내자라고 해서 법적으로 규제까지 하게 되고, 심지어 법적으로 내연기관차를 아예 2025년 뭐 2030년까지는 100% 없애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단언을 하고, 내년부터인가 탄소세를 매기게 돼요. 이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그 양만큼 탄소세를 세금을 이제 내야 되는 거죠. 그 개인이 내는 것보다 개인 부담이 아니 개인 부담보다는 회사 부담이 더 커요. 그래서 우리는 내년부터인가 현대자동차에서 유럽으로 뭐 자동차를 팔면 오히려 손해야. 당장은 이익이어도 계속 세금을 내야 되니까, 산소세를 내야 되니까. 이제 앞으로 이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석유를 쓰지 않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신재생 에너지를 쓰는 것과 우리 삶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돼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에너지의 변화는 산업의 변화이기도 해요. 중요한 거예요. 산업의 변화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되나? 만약에 투자를 고려한다면, 장기적인 입장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 뭐 오르고 내리고 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장기적 입장에서 주요 섹터를 얘기를 할 때, 어느 곳이 제일 전망이 있을까?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의 비율이 5%가 채 되지 않아요. 4.5%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전부 다 화력, 거의 대부분 한40% 화력, 한 20, 30%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태양광이나 풍력 많이 하는 것 같아도 별로 없어요. 그럼 유럽은 어떻게 됐냐? 독일 같은 데는 한 40%가 신재생에너지고요. 100%가 목표예요. 이미 임계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화력으로, 그러니까 기름을 써서 하는 이런 탄소 배출하는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줄어들어서 이제 사양 산업이 돼버렸고, 이제 신재생에너지가 주세력이 된 거예요. 이미 유럽은 주세력이 됐어요. 그리고 이 신재생에너지 하는 사람들이 카르텔이 보통 우리 전기 자동차가 먼저냐, 석유 자동차가 먼저냐 할 때, 처음에는 전기 자동차가 개발이 돼서 전기 자동차를 처음에 썼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전기 자동차, 요즘에 만든 줄 알지만, 100년 전에 이미 전기 자동차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전기 자동차를 안 쓰고 왜 내연기관을 썼냐? 이게 원유 카르텔이 형성되니까 그래. 에너지 카르텔이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상품이 나왔어도 그것이 시장에서 유통이 되지 않는 것은
강력한 에너지 카르텔이 있기 때문에, 석유 카르텔이, 원유 카르텔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지금 전기 자동차를 많이 쓰고 수소 자동차를 많이 하려면 전기 충전소를 만들어야 되고, 수소 충전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차만 팔면 뭐해? 그 충전소가 있어야지. 근데 왜안 만들어지지? 이미 우리나라도 석유 카르텔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2000년도부터 해서 한 20년 동안 원자력 가지고 싸운 나라예요. 정치적으로. 뭐, 경제적으로도 싸우고, 경제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으니까. 20년 동안 계속 원자력을 그만둬야 된다. 원자력을 늘려야 된다. 이거 가지고 싸웠는데요. 국민들은 조금만 공부하면 원자력을 없애야 된다는 건 금방 답이 나와요. 조금만 공부하면 그냥 한 시간짜리 강의만 들어도 원자력은 없애야 되는구나라고 딱 되는데, 그럼 원자력은 지금 그거 가지고 20년 동안 왜 싸웠냐? 원자력 카르텔이 굉장히 커요. 원자력 관계자들이 많이 해먹은 거죠, 이제. 그리고 많은 정치, 경제에 많은 줄을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똑똑하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결국 그런 카르텔 때문에 지금까지 재생에너지 쪽으로는 전혀 발전을 못했어요. 그게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성공과 실패에 크게 달려있기도 해요, 지금. 신재생에너지를 잘 쓰느냐, 아니면 그냥 이대로 그냥 주저앉느냐, 대한민국이 발전하냐, 발전하지 않느냐, 이거는 삼성전자가 발전하느냐? 삼성전자가 망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당장은 삼성전자가 잘 되면 우리나라도 잘 되지?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단기간이고, 조금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건 뭐냐면,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느냐? 전환하는 걸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운이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데, 지금 파리 협약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전 세계 많은 그 국가나 특히 기업들도 탄소 제로를 서로 협약을 해서 탄소 제로에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은 자기들끼리 탄소 제로를 추진하는, 탄소 제로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기업들 걸 써주기로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 에너지로 전기를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공장은, 거기서 나온 공장 제품은 안 쓰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가격이 어느 정도 맞으면, 가격과 품질이 좋으면 그 제품을 쓰겠다. 왜냐하면 기업은 이익 창출이 목적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원유로, 탄소로 이렇게 에너지를 해서 만든 그런 나사 제품이나 석유 제품이나 무슨 그뭐 자동차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안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구글이고 아마존이고 세계 유수한 기업들이 이런 클럽에 가입이 돼 있어요. 우리는 에너지를 써서 하는 그런 기업의 것들만 사주겠다라고 예견이 돼 있어요. 이거는 벌써 몇년 전부터. 시행은 조금 이제 뭐 언제일지 나도 잘 모르는데 최근 이제 곧 있으면 시행될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아무리 잘 좋아도, 뭐 삼성전자 아무리 좋아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시설로 해서 만들면 안 써준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 삼성전자가 반도체가 뭐잘 되고 안 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생에너지를 빨리 보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비율이 5%가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최소한 5년, 10년 이내에 50%로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50%까지, 최소한. 10년 이내에. 자, 그렇다면, 지금의 그 재생에너지의, 에너지 기업들, 뭐, 우리나라가 해외에 있는 기업들을 풍력이라든지, 뭐, 태양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수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외에 있는 기업들을 데려다 쓰면, 뭐,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이미 하고 있는 수소, 태양광, 풍력, 그 위에 또 다른 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특히 수소는 세계 최고죠? 제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 자동차 분야도 배터리 분야는 아주 잘하고 있죠. 그리고 풍력은 뭐 이렇게 그 세계에서 1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적지 않게 있어요. 수력 발전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기업들이 어느 정도 기반이, 나름 기반이 잡혀 있는 데가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은 5%가 채 되지 않는데, 앞으로 우리나라만 것만 수주를 다 받고 해도 10배가 성장한다는 거고, 또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해외로 수출을 많이 한다고요? 유럽에서 풍력이 많이 더 필요해? 뭐 수력이 더 많이 필요해? 뭐 수소가 너무 많이 필요해? 이런 우리나라에서 기업에서 만드는 제품들이 유럽으로, 이제 유럽뿐만 아니라 이제 아시아, 동남아시아, 아세안 국가들도 이제는 어쩔 수 없어. 예, 아리백이라 해서 리뉴얼 에너지 100, 이 클럽에 가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전 세계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야 되는 필연적인 과제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아이 낳지 말아야 돼요. 손주 낳지 말라고 해야 돼요. 손주 낳지 마. 손주 낳지 마. 이 만약에 이 에너지를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 자식 세대들은 큰 위험에 직면해서 어이 그냥 우리가 늙어서 받지 뭐 우리 자식이 그런 재앙을 받으면 안 되잖아. 이래야 된다니까요. 2, 3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 이게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전환하지 않으면 상당히 심각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재생에너지를 전환하냐, 전환을 실패하면 인류가 멸종하냐, 뭐 이제 너무 커져버리네. 이제 굉장히 커져버리는데요. 그래서 아, 참 중요한 분야다. 이렇게 그쭉 이렇게 그 경제 흐름 뭐 이런 것들이 보면 필연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흐름을 보고 여러분들도 그런 안목을 갖고 최소한 뭐 여러분들이 투자는 이런 걸안 하더라도 정부 정책에서 정부 정책이 그런 이제 신재생 에너지 정책으로 가는데 반대하지는 말아야죠. 찬성은 못할망정. 원자력 에너지를 그만하고 우리는 태양광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지금 정권이든 다음 정권이든 그렇게 하면 아, 네, 잘합니다. 이렇게 박수는 못 칠망정. 우리 원자력 안 하면 울산 저쪽 그뭐 여기나 경제력 뭐 되는데요. 에너지 원자력 단지 다시 하세요.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참 난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을 찬성해야 될 거는 찬성하고 반대해야 될 거는 반대해야 되는데 무조건 다 반대해서는 안 되고 또 여러분들 자식들과 얘기할 때. 뭐, 이렇게 저한테 들은 얘기를 해줘도 괜찮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그래서 스님이 얘기하던데, 내가 얘기했던데 하지 말고. 스님이 얘기하면 스님들은 대체로 그런 얘기 잘안 하잖아요. 그럼 내가 땡초가 된다고. 그러니까 어느 그 훌륭한 사람이 얘기하던데? 이러면서 얘기하던데. 앞으로 미래에 우리나라 꼭 발전해야 될 분야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다. 이거는 발전 안할 수가 없고, 안 하면 그냥 지구가 멸망한다. 네, 그러면 스님, 제가 지금 풍력 관련주, 수소 관련주를 사야 될까요? 그거는 몰라요. 저보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는 몰라요. 그냥 이제, 그런 분야들은 위험해요, 사실. 위험한 게, 하다가 망해봐, 그 기업이. 망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는 잘안 망하지만, 지금 뭐 풍력 관련, 수소 관련, 중소기업 언제 망할지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종목 추천은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그거는 좀 시간이 많이 지나야 될것 같고, 또 정부의 정책이 빨리 추진이 돼야 돼요. 난 답답해 죽겠어. 그걸 빨리빨리 추진해서 최소한 그 수소 충전소를 울산에도 한 15곳이라도, 10곳은 아니라 5곳이라도. 오늘 어제 기사 보니까 강원도에는 하나도 제대로 없대. 그래가지고 강원도에 강릉인가 어디 사는 사람이 원주인가 어디 사는 사람이
충전하러 하남까지 간대. 160km 가가지고 충전하고 와가지고 600km 겨우 달리는데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보조금은 강원도가 제일 많이 주는데. 그래가지고 그럼 안 되죠. 강원도에도 5개, 뭐 경북에도 5개, 울산에도 5개, 뭐이 정도로 충전소를 건립해야죠. 그래야지 수소가 좀 나아지고. 그 에너지 더 분야는 이야기가 좀 기니까 오늘 그만하고 빨리빨리 끝내야지. 어휴, 빨리 가서 떡 먹읍시다, 우리. 네. 백설기가 있어, 백설기.